자, 뭐 관상학적으로 이건 하늘에서 낳아준 커플이다. 딱 봤을 때.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돼야만 해. 맞으면 완전 천생연분이다. 저는 이제 관상학적으로만 봤을 때에는. 네, 관상학적으로. 예, 유진 씨하고 수정 씨가. 소름. 예, 두 분이. 오,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이제 두 분은 정반대 관상이에요. 어. 이제 의진 씨의 경우에는 화형의 관상이에요. 불의 관상.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거가 신경이 쓰이면 오로지 그것만. 예. 네. 그리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돌아서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면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수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물의 관상, 수의 관상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약간 배려심. 그리고 해바라기 할 수 있는. 맞다고요, 맞다고요. 근데 이제 수영 씨가 약간 단점은 뭐냐면 좀 의존적이고 배려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. 그래서 이게 가슴앓이, 마음앓이를 많이 할 수 있어. 아니야, 잠깐만, 나 너무 의심스러워. 이렇게 선생님 수영반이 완전 광팬 아니에요? 막 1회부터 지금까지 다 챙겨보고 막 인물. 혹시 아이디 수영반이 아니에요? 맞죠? 그 글 많이 나온 댓글 아니야? 맨날 남기고 아니에요? 처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? 처음 봤어요. 아니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또 네. 모셔온 거기 때문에 네. 그렇다면 최고의 신기하다. 지금 관상으로 천생연분은 의진과 수정이다. 네, 네. 이렇게 나왔고요.